기획재정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통화 스와프란 두 국가가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통화 또는 달러화를 받아오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하늘 통화 스와프가 완전히 종료된 8년 전 규모와 같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입니다. 한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일본은 반대로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